안녕하세요. 엑스워크 TV입니다. 7월 27일 목요일 오후 12시 윈디의 유럽과 미국 수치 모델의 5호 독수리와 6호 카는 태풍들에 대한 예측 영상 및 진행 상황을 간략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한 소식입니다. <놀람> 기후 위기 이상 기후로 인하여 전 세계에 폭우가 많이 내렸고 그리스 로도스 섬에서는 산불 진화의 애를 먹고 있으며 50년 만에 최악의 폭염까지 왔습니다. 올해 2023년은 온난화 엘리뇨 현상까지도 더 많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 전 세계가 고통 속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태풍 소식입니다. 5호 태풍 독수리는 현재 대만 타이베이 남남서쪽 약 530km 부근 해상에서 북북서진하고 있으며. 28일 오전에 중국 저장성 장저우시와 후지엔성 취안저우시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광동성에도 일부 영향을 줄 것으로 모의되고 있습니다. 한편 오후 태풍 독수리가 필리핀 북부 지방을 강타하면서 16,000명 이상의 주민들이 침수 피해를 당했으며 전기가 끊기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오후 태풍은 카가얀 지방의 푸가섬을 강타하였으며 이 지역의 15,843명이 해안 마을에서 대피했습니다. 또한 필리핀 마닐라 남동쪽의 카르도나 마을에서는 폭우로 불어난 개울가에서 한 여성이 익사하였습니다. 6호 태풍카눈에 대한 진행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7일 목요일 오후 12시 현재 미해군합동 태풍경보센터 JTWC에서는 여전히 레드칼라 마크로 91W 열대열한 태풍의 씨앗을 추적 감시 중입니다. 레드칼라서클은 24시간 이내에 태풍이 발달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현재 91W 열대요란으로 인하여 주변 지역인 괌, 로타, 야프, 팔라우 일대 해상에는 강풍특보가 발령되었으며 마리아나제도와 팔라우 양쪽 모두 열대저기압 형성단계에서 모이는 구름들이 지나면서 폭우가 나타나는 등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유럽중기예보센터의 모의현황을 살펴보면 6호 태풍 카누는 7월 31일 월요일 일본 오키나와를 986헥토파스칼로 강타한 후에 8월 2일 수요일 오전에 중국 저장성 원저우 근처에 상륙하는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상청은 8월 1일 화요일 오전에 956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일본 오키나와를 강타한 후에 8월 2일 수요일 오전에 중국 저장성 원저우와 닝보 지역 주변에 상륙하는 것을 모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과 미국 등의 수치 모델들의 모의 현황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큰 변수가 없다는 가정하에서는 6호 태풍 카누는 일본 오키나와 부근의 SSHS 카테고리 기준으로 2등급 이상의 태풍으로 진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본 오키나와 이후의 6호 태풍 카눈의 진로는 일본 오키나와를 지나는 시기의 북태평양 고기압의 상황에 따라. 최종 진로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5호 태풍 독수리 그리고 6호 태풍 카눈 두 태풍 모두 북태평양 고기압의 상황에 따라서 변수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며 5호 태풍 독수리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5호 태풍 독수리를 서쪽 중국 내륙으로 밀어냈으며 6호 태풍 카눈 역시 북태평양 고기압이 중국 저장성으로 태풍을 밀어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북태평양 고기압이 서쪽으로 확장하면서 저기압인 태풍의 경로가 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도 서쪽으로 옮겨지며 한국의 장마전선까지 한반도 바깥으로 밀어내고 있으며 장마가 한국에서 종식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태풍의 예측은 수시로 변할 수 있으므로 계속하여 지켜봐야 하겠습니다.